인티저의 더하기 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수 홀 넘버만 했었죠. 이제 인티저도 같이 한번 보죠. 3에다가 0을 더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그냥 adding 0라고 얘기를 해요. 0, 0을 더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7에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것. 7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7은 가지고 7개가 남는 7조각의 피자가 있고 거기다가 다시 4조각을 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이 되겠죠. 7-4와 7-4와는 7 더하기 마이너스 4가 같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 양수 그리고 하나의 음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부분 내 숫자 0 이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음수 한국어로는 음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거티브 복수형이니까 즈가 되겠죠. 네거티브 즈. 그리고 0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 0의 오른편에 있는 것들을 한국어로는 양수 양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negative, positive가 되는 거죠. 그리고 7과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것은 우리가 adding 1 positive 그렇죠? 1은 그냥 a라고도 적습니다. a positive and 1 negative 하나의 음수죠. 그죠? 하나의 음수를 그냥 a negati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것은 7에다가 마이너스 4를 7에서 4를 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3이 되겠죠? 3 더하기 4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그냥 두 개의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adding two positiv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과 마이너스 6을 더하는 거 위에 있는 경우와 같은 거죠? 위에 이 경우 같습니다. 이 경우는 3에서 6을 빼는 거예요. 3에서 6을 빼니까 어떻게 되죠? 3이 모자라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3에서 3을 빼면은 제로죠. 그죠? 제로가 됩니다. 3에서 4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를 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또 마이너스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5를 가란 말이에요.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옵니다. 그럼 어디 있죠? 마이너스 8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5 더하기 마이너스 1은 5에서 1만큼 더하면 6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더하란 말은 왼쪽으로 한 칸 가란 말이죠. 따라서 4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